짠! 처음으로 떡을 택배시켜 봤어요. 어디냐 하면 집에서 방앗간이라고, 경기도네?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건데, 이제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현미 가래떡, 그리고 이거는 흑임자 고물, 그리고 무염무당 쑥 인절미. 요렇게. 엄마 생각난다. 엄마 계셨을 때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.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. 다 녹아가지고, 녹은 것도 아니구나. 냉동 안 시키고. 어제 주문했는데 아침에 전화해서, 왜야? 왜야? 알았지? 해가지고, 이거를 보내준다고 전화가 왔어. 확인하고. 정말 무염무당이 맞냐고. 그래가지고, 아직 몽글몽글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은, 한번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볼게요. 기대돼. 진짜 무염무당. 정말 몸이 안 좋거나 뭐 당뇨가 심하시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냥 이렇게 해서 드셔도 국향도 진하다. 난 만족. 하지만 더 맛있게 먹고 싶으면 이렇게 동반되어 온 흑임자 콩고물을 한번 묻혀서. 맛있어. 그리고 나는 흑임자 이 콩고물에도 간이 많이 돼 있어요. 그것만 찍어 먹어도 괜찮지만 더 달게 먹고 싶다. 정말 입 터졌다. 이런 날은 알룰로스. 알룰로스 맞나? 알룰로스를 살짝 찍어서 꿀을 찍어도 괜찮지만 정말 다이어트 해야 된다거나 정말 몸이 안 좋다면 알룰로스 찍어갖고. 뭐라고? 나 이제 살 빠지는 거야? 현미 쑥현미 인절미 무염무당. 이제부터 다이어트 간식거리 가지고 찾아옵니다. 그럼 내돈내산 안녕.